그 순간 나는 일단 일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음. 분명히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꽂아둔 채로 옷걸이 걸어놓고 잤는데 옷걸이에 내 옷이 하나도 없음. 이거 뭐야? 이불도 싹 다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다니. 갑자기 말도 안 되지만 누군가 올드보이의 유지태처럼 날 여기 노량진 고시텔에 가두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었음. 창문 밖으로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왠지 민폐일 것 같은 느낌에 일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를 봄. 아니 그런데 시계가 12시임 정확히 12시 00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오락실에서 그 막상막하의 상대와 게임하다가 동전 없어서 나오던 때가 11시 30분임. 다른 때엔 시간을 확인 안 했어도 그때의 그 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남. 그 다음에 집에 왔다가 다시 오락실 갔다가 집에 와서 옷 벗겨놓고 잠들었는데 내가 그 오락실에서 나온 지 30분밖에 안 지났다고.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됨. 어이가 없어서 시계를 잘 들여다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확히 12시 00분 00초에서 시침 분침 초침 다 멈춰있음. 아 진짜 한없이 오싹함 돌아버릴 것 같음. 진짜 이쯤 되면 거의 이성을 잃는 수준임. 민폐고 뭐고 창문에 고개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내 입에서 저절로 아씨바 하는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옴. 여기 분명 노량진임. 좁은 지역에 인구 밀도가 아주 높게 오밀조밀 사람들 다 뭉쳐있음. 지금이 몇신지는 몰라도 이 시간에 불 켜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도 안 됨. 지나다니는 사람 역시 0명일 뿐더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무엇보다도 밖에 풍경 또한 내 방 안 풍경처럼 빛이 아예 없음. 다 회색인 형체들만 잘 보인 말이 안 됨. 진짜 이게 무슨 상황임. 이거 꿈 아님. 근데 너무 생생함. 진짜 이건 그냥 꿈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음. 어쨌든 꿈이라고 생각한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음. 근데 침대가 하나도 안 푹신푹신한 뭔가 딱딱하고 불편함. 그래 그래봤자 이건 꿈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침대에 다시 가서 누운 다음에 눈을 감았음. 아니 정말 너무 고요함. 소리 하나 안 들림. 이때 잠을 잘 때 뭔가 이불 같은 덮을 게 없다는 게 이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인 줄 처음 깨달음. 그 뒤로 난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어도 절대 이불 없이는 잠을 자지 않음. 그렇게 눈을 감고 이건 꿈이니 이대로 자면 깨어나겠지 싶어서 눈을 붙임. 아니 감각 하나하나가 생생하고 시간 1분 1초가 가는 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짐. 잠도 잘 안 오고 무엇보다도 이불 없어서 약간 춥고 침대가 푹신하지 않고 딱딱하단 촉감까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짐. 갑자기 또 한없이 뭐가 무서워짐. 눈을 못 뜨겠음. 차라리 그냥 뭔가 귀신 같은 거라도 팍 튀어나와서 날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아나 영화나 만화 그런 거 보면 주인공들이 깜놀깜놀하는 장면 나오면 빅빅 쓰러지고 기절하고 의식 놓고 하더만 아 현실은 그게 아님. 사람이란 의외로 기절을 잘 안 하는 동물인가 봄. 모르겠음. 여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같이 예비역 단단한 놈은 기절도 안함. 아 진짜 그냥 맘 편히 기절하고 싶었음. 너무 무서웠음. 눈 꼭 감고 이건 꿈이다 꿈이다 하다가 그럼 너무 무서워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다가 에라 모르겠다 야한 생각을 했음. 나중엔 뭐 영화나 애니 게임 생각도 하고 유행하는 가요의 가사를 되뇌어보기도 하고 그냥 온갖 잡생각 다 했음. 지금 현실을 쫓을 수 있는 생각이라면 뭐든 했음. 그러다가 잠들었음. 자다가 일어나니 오토는 역시 돌아가다 멈춰서 내 캐릭은 처절하게 죽어있고 이불 베개 제대로 다 있음. 옷도 있음. 꿈꼬리 잘 돌아감. 역시 꿈이었나. 근데 두 번 다신 꾸고 싶지 않은 꿈이었음. 그렇게 실감나고 생생했던 꿈은 처음이었음. 뭔가 생각나서 안경을 찾아보니 안경도 제대로 잘 있음. 에이 꿈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며 시계를 본 순간 오늘 세계사강의 10시 30분 시작인데 무려 10시 45분. 그나마 학원 바로 앞임. 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대충 세수에 뻗친 머리 정리만 하고 옷 팔딱팔딱 입고 안경 쓰고 집을 뛰쳐나옴. 노량진 잠깐이라도 가본 사람은 알텐데 고시촌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학원임. 근데 그 횡단보도가 매우 짧음. 10m 아마 10m도 안 될 듯 6, 7m 될라나. 매우 짧은 횡단보도인데 문제는 여기 교통량이 상상을 초월함. 그 짧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차 엄청 많이 다님.
그래서 보통 그 짧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은 꿈도 못 꾸는데 다행히도 차가 없었음. 나는 바람처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무단횡단을 했음. 근데 그 순간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빵 소리와 함께 야 너 미쳤어 하는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옴. 어 뭐지 하고 소리난 쪽을 돌아보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거대한 초록색 버스가 내 바로 앞에 딱 있었음. 뭐지 분명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뛰어나간 건데 운전기사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온갖 걸걸한 욕설을 퍼부으시는데 내가 학원이 바쁜지라 일단 죄송의 표시로 짧게 목례만 하고 학원으로 뛰어갔음. 이때까지도 난 그 주둔 안경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있었음. 그저 내가 등신 같이 정신 놓고 다녀서 이런 일들 벌어지는 줄 알았음. 그런데 결정적으로 학원에서 난 이 안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됨. 난 재빨리 뛰어가 강의실에 도착했음. 그런데 이미 수업 시작했음. 그래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30분 수업이어도 가끔 수업 자체는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희망을 걸어봤는데 역시나였음. 진짜 내가 어쩌다 수업까지 놓치고 이 꼴이 되었나 하는 한없는 자괴감의 호수에 다시금 빠짐. 진짜 어제부터 계속 정신 놓고 살고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음. 원래 사람은 작은 거 하나만 보아도 미래를 알 수 있는 법이라 했음. 늘성 싶은 사람은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틈이 안 보이고 제3자가 보았을 때 안 될 사람은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틈이 보여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 내가 보인다 했음. 지금의 내 모습은 제3자가 아닌 내 자신이 봐도 안 될 놈이었음. 너무 슬퍼서 또다시 확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오락실에서 다음 수강 시간까지 시간이나 때우다가 올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으나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오락실 잠깐 갔다가 일이 계속 꼬인 것이기에 오락실은 안 가기로 함. 작은 거 하나에서 승부는 결정되는 법. 오락실 안 가고 빈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자 마음을 먹음. 그렇게 생각한 나는 자습을 하기 위해 빈 강의실에 들어갔음. 빈 강의실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자습을 시작했음. 책을 펼치니 자괴감이 지금쯤 진도 여기 나가고 있을 텐데 교수님 수업과 함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돈을 내놓고도 학원에서 왜 나는 나 혼자 이러고 있다니 갑자기 슬픔이 밀려들음. 나 혼자 책 보고 진도 나가니 지루함. 교수님과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올 텐데 비싼 수업료 내고 대체 내가 이게 무슨 꼴임. 역시나 나답게 공부는 안 하고 있단 생각을 하고 앉아있게 됨. 그런데 원래 잘 알겠지만 공부라는 게 집중하면 안 졸림. 그러나 딴 생각을 하면 졸림. 그냥 포기하고 안경을 잠깐 벗고 눈 좀 붙일라 했음. 책을 펼쳐 폭신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 머리를 두고 자려는 순간 뭔가 시바 갑자기 겁나 섬뜩함. 문득 어제 꿈이 떠오름. 집방 안도 아니고 이런 빈 강의실에서 만약 어제처럼 회색의 밤 안에 갇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뭔가 갑자기 상당히는 아니고 살짝 오싹해졌음. 그래서 이대로 잠을 자느니 세수라도 해서 잠을 쫓아야겠다고 생각이 됨.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안경을 쓴 뒤에 강의실 밖으로 나왔음. 복도엔 아무도 없음. 화장실에 가보니 역시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음. 하긴 수업 시간이 재수생들처럼 이른 아침 7시 8시 이런 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얼한 타임 10시 반인데 그거에도 늦어서 이렇게 혼자 빌빌대는 놈은 나밖에 없겠지. 차라리 수업 못 들어가면 밑에 오락실이나 PC방에서 시간이라도 때우고 올 텐데 자습하겠답시고 여기서 청승맞게 이러고 있는 것도 나뿐일 거고 에휴. 뭐냐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울 속에 한심한 나에게 말했다. 뭐냐 넌 진짜 아우. 한번 나 자신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는 안경을 벗고 세수를 어푸어푸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시원하면서도 뭔가 좀 정신이 드는 느낌이 났다. 슬슬 이 정도면 되었겠지 느끼며 물을 끄고 물기를 손으로 좀 닦아낸 뒤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아무도 없었다. 잠깐 뭐야 이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시력이 나쁘니 세수하다가 시야가 좀 흐려진 채 봐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다시 숙이고 아까 세수하느라 잠깐 벗어놓은 안경을 집어들려고 했다. 안경은 안경이었다. 안경은 그냥 똑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안경만 정확하게 그대로였다. 안경만 변화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았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다. 거울 속에선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았다.
거울에 아무도 없는 건 그건 별거 아니었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보다 그때 나를 더욱 오싹하게 했던 것. 이 화장실 전체의 풍경이 어제 꿈속에서 봤던 그 회색에 내 방과 똑같은 모두가 빛이 없는 회색이었다. 지금 오전 11시쯤인데 사람도 많은 공공장소 건물인데 이게 말이 돼? 원래 이런 일은 아무도 없는 후미진 곳에서 으스스한 늦은 시간에 벌어지는 거 아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다.